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닷새 동안 41번의 양자회담을 합니다. 말씀드렸듯 인구가 적은 나라라도 어쨌든 투표권 한 장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내일 귀국한 뒤에도 투표가 이루어지는 두 달 뒤까지 최대한 많은 나라를 만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이즈 레디 마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리브 공동체 소속 정상들과 악수를 합니다. 카리브해 인근 10여 개국을 대표하는 정상과 만찬을 하며 2030 부산 엑스포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연합과도 오찬을 할 예정인데 미국에 머무르는 닷새 동안 양자회담은 41개국과 진행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 유엔 대표부 건물에 회담장을 2개 이상 만든 게 신속한 회담의 비결이었습니다. 양자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오는 첩보 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돼 누가 누굴 찍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자회담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부산 엑스포 홍보전과 유엔 연설을 통한 북러 비판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내일 귀국합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국을 향한 설득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